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가 A1셀에는 이제 회사명, 보고서 필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A1셀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A3셀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영역 첫 번째에 있는 장르가 있는 A3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위로 두행위 정도의 보고서 필터가 나오니까 A1셀에 아마 표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A1셀을 선택하셔도 되고 A3셀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가신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온라인 게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안쪽에 판매량 분석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회사명, 장르, 출시일, 그 다음 정기권, 정액권을 가져옵니다. 회사명과 장르와 출시일, 정기권, 정액권.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따로 조건 없으니까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A3셀 또는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명이 위쪽에 보고서 필터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장르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배치하시고요. 또 출시일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갑에다가 정기권과 정액권을 배치합니다. 다음은 위쪽에 행 레이블 대신에요. 장르 출시일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요.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합니다. 다음은 그림을 참조하여 출시일을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출시일 필드에서 아무 데이터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연 단위로 그룹을 할 거니까 월에 대한 체크는 해지하시고 연을 선택하고 확인. 다음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자동 서식 보고서사입니다. 위쪽에 있는 자동 서식에 가셔서요. 보고서사를 선택하고 확인. 피벗 테이블 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순서를 변경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서를 봤더니 아케이트, 액션, 퍼즐 맞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2011년부터 15년 데이터 맞을 거고요. 정기권, 정액권. 따로 뭐 열을 바꾸실 작업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다 하셨다면 이제는 다른 작업 안 하셔도 되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다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를 작업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조회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G3셀에 오셔서요. 조회수 나누기 조회수 총합으로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G3에 커서 갖다 놓고 바로 왼쪽에 있는 조회수 F3 나누기 조회수의 총합은 썸함수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SUM 입력하시고요. F3부터 F21까지 선택하되 F3부터 F21의 합계 범위는 항상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썸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값을 다 구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네, 이제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 선택하셔서요. IE부터 위치가요. IE부터 J3까지 드래그합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조회 비율이고요. 텍스트에 오셔서 조회 비율 구하기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 5점과 연결하는 문제 5점에서 10점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1번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는 이제 문제 주어진 순서대로 하나하나 작업을 해 가시면 되세요. 첫 번째, 전체 사업체 파랑색 계열이죠. 파랑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 확인. 그다음 범례 위치는 아래쪽에 표시합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례를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 전체 사업체 데이터 계열의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입니다. 그래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선 스타일에 가셔서 완만한 선 선택하시고 닫기. 세 번째, 전체 사업체 계열, 우리 꺾은 선형을 바꾸셨던 계열에서요, 보조 세로 갑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선택이 되어 있으시다면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 보조축 눈금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조 눈금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최소값을 먼저 10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을 41만인가요? 하나 둘, 셋. 네, 410이죠? 410을 입력하시고요. 주단위를 100입니다. 100만원 단위죠? 하나, 둘, 셋. 동그라미가 6개입니다. 입력하시고요. 닫기 한번 누릅니다. 그다음 보조 세로축에 눈금의 표시 단위를 1000으로 설정하고 차트에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조 세로 갑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표시 단위에 1000을 선택하시고 차트의 단위 레이블 표시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닫기 누릅니다. 천자가 문제 제시된 그림은 가로 방향이고요. 현재 표시하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세로 방향입니다. 천이라는 단위 레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표시 단위 서식에 가셔서요. 맞춤에 가셔서 텍스트의 방향을 가로로 바꾸시고 닫기 누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섯 번째 차트 테두리에 대한 영역에 대한 서식을 넣기 해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다음 테두리의 그림자 둥근 모서리입니다.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의 그림자 미리 설정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그리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글꼴은 굴림. 네, 글꼴 굴림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0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차트에 대한 작업 다섯 문항 작업하셨고 작업하신 내용과 여러분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과 비교하셔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두 번째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항상 쉬운 문제부터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개발 도구에 가셔서 컨트롤의 디자인 모드 선택하시고요. 게임 검색 버튼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첫 번째는 게임 검색 화면을 보여주세요. 폼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현재 1번 첫 번째 문제 안에서 폼을 보이는 작업, 그 다음 초기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화면에 프로젝트가 안 보이신다면, 보기에 가셔서 프로젝트 탐색기 클릭하시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가셔서 폼을 더블 클릭하시면, 게임 검색 화면이라는 폼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선택하고 코드 보기. 그 다음 개체에서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오셔서 폼의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다음 콤보 상자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시는 건데요. 콤보 상자의 이름은 COMBO 개인 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명에다가 행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로 소스라고 입력하신 다음 연결된 데이터는 B4부터 B22까지입니다라고 작성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하셨고 두 번째 작업하시기 전에 3번을 먼저 작업을 한다면 개체에 가셔서 종료를 클릭하시고요. 종료를 클릭하면 게임 검색 화면이 메모리에서 제거된다. 폼을 닫겠다라고 언노드미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B1셀의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프로시저를 작성합니다. B1의 폰트가 볼드 진하게 하겠습니다라고 값이 추릅니다라고 작성하시면 B1셀의 값을 진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검색인데요.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제를 맞게 했나 한번 확인하시면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을 돌아가기 위해서요. 보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도구 첫 번째 엑셀 아이콘 모양을 클릭하시면 될것 같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번 누르셔서 첫 번째 있는 게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또 하나, 게임명을 선택하면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요. 폼이 닫히면서 B1셀의 데이터가 진하게 표시가 된대요. 종료 클릭하면, 네, 종료가 되면서 B1셀의 데이터가 진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게임명을 선택하시고 러브하우스 2번을 선택한 다음 검색을 클릭하면 게임 파일 코드와 장르와 출시일과 회사명이 폼에 보여질 거고요. 내가 선택한 값,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에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한 값, 숫자를 반환할 수가 있는데, 리스트 인덱스의 속성은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부터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러브하우스 2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반환되는 값은 0이 나옵니다. 0으로 행의 위치를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게임명이 러브하우스에 해당한 데이터가 네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4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플러스 4를 하셔야만 행의 위치를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두 번째 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1이라는 값이 반환돼서 플러스 4를 해야 5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게임 파일 코드는 A열에 있기 때문에 1번, 장르는 C열에 있기 때문에 3번, 출시는 네 번째 있으니까 D열에 있으니까 4번, 회사명은 다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라고 열의 위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다시 비주얼 베직에 와서 우리 개발 도구 첫 번째에 있는 비주얼 베직을 클릭하신 다음에 CMD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iRAW라는 변수는 보통 조회할 때 많이 사용하죠. 조회할 때 사용한 그 행의 위치 값을 기억하는 변수라고 제가 임의로 만들었고요. 여러분은 이 iRAW라는 변수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이름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용자 다르게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콤보 게임명점 리스트 인덱스 사용자가 뭐 하나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값이 몇 번째 있습니다라고 값이 반환이 되는데 첫 번째 값이 0으로 반환이 되니까 네 번째 행에서부터 찾기 위해서 플러스 4를 했고요. 그다음 TXT 게임 파일 코드 이 컨트롤 이름은 문제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왼쪽 화면에 게임 검색 화면을 선택하고 각각을 클릭하면 속성 창을 통해서 이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EXT 게임 파일 코드는 셀즈 I로 콤마 행의 위치는 구했고요. A열에 있으니까 1이라고 넣습니다. 다시 입력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장르는 세 번째 열에 있었죠. 3이라고 넣겠습니다. 그 다음 출시일은
네 번째 열이 있습니다라고요. 4라고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회사명은 다섯 번째 열이 있습니다라고 5라고 넣으시고요. 네, 다 되셨다면 우리 비주얼 베이직 창을 닫아보시고요. 게임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첫 번째 걸 선택하고 검색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 해당한 데이터가 화면에 폼에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데이터들 선택하시고 검색 눌렀을 때 맞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